최근 정부가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사실상 식품업계를 콕 집으면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죠. 주요 제품들은 대부분 다 올라서 이제 최대 관심은 가능한 늦추고 늦추다 아직까지 못 올린 몇 개 기업이 어떻게 할까인데요. 눈치를 보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결국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의 김치 진열대는 모두 품절돼 텅 비었습니다. 배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CJ제일제당과 대상은 가격을 올렸고 풀무원은 아직입니다. 라면 업계에선 삼양식품 빼고 다 올렸고 제과에선 농심과 오리온을 시작으로 줄줄이 인상해 크라운 제과만 남았습니다. 지켜보던 정부가 식품사들을 불러 모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올릴 곳은 다 올린 뒤입니다. 원가 압박에도 끝까지 버틴 기업들만 난감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기업들이 아예 무시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미 내려진 정책이나 이런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막 바뀌거나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정부는 국제 곡물가가 조금씩 둔화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줄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환율이 문제입니다. 흑해 지역에서 수출이 재개돼서 공급 차질이 우려가 완화가 되기도 했고요. 1, 2분기보다는 유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국제 고가는 내려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그 하락폭이 제한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압박에도 오늘 빙그레는 예정대로 과자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업계에선 벌써 연말이나 내년 초 식품 가격 추가 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